소개해드립니다. 망해가던 가업을 일으켜 천억 매출 신화를 달성한 어묵계의 스티브 잡스, 삽 어묵의 박용준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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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삼진어묵, 이거 꽤 오래된 회사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선대신 할아버지 때부터 하셔서. 아, 그러니까요. 네, 1953년에 시작해서 저희 67년째. 아, 이게 지금 3대째예요, 대표님까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와, 3대째 67년이면? 아, 네, 네. 아니, 그럼 이게 대표님이 몇 살이 되신 거예요? 제가 29에 시작해서요. 지금 38입니다. 와, 9년 정도. 아, 네, 이제 10년 차죠. 아, 죄송합니다. 몇 살이세요? 제가 39. 아, 서른, 아, 형님 반갑습니다. 아, 형님이라뇨, 제가. 아, 이렇게 또 든든한 동생 한 명 생기네요. 아, 네네. 와. 이른 나이에 가업을 이루시게 됐는데. 아, 네. 좀 많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도전했던 거는 재래시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팔아야겠다 해서 작게 작게 해서 되게 세련되게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저희가. 잘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과제빵, 커피 이런 데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사랑을 받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주지 못하고 다 똑같은 부산어묵이라는 이름을 달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많이 들었던 게 이거 어떻게 해먹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서울분들, 어묵은 바로 튀겨서 나온 거거든요. 바로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사가공 보면. 집에서 왠지 요리를 해 먹어야 될 것 같고 떡볶이 만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묵 고로케를 저희가 개발한 이유도 딱 봐도 그냥 아, 바로 먹고 싶겠군. 디저트나 스낵처럼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상품을 저희가 기획을,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아니, 이게 좀 그 가업을 처음에는 잊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아, 원래 제가 그 미국에서 제 자체가 좀 수학을 좀 좋아해서요. 회계사로서 좀 한번 승부수를 봐야겠다 해서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전화를 자주 안 하시던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와 봤으면 좋겠다. 제가 한 2년 동안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여름에 한 6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회사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빚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꺼내셔서 엄청 저희가 몰랐는데. 네, 막상 보니까 대출도 되게 많고 또 공장은 안 돌아가고 있고 가동률이라고 하루에 공장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에 생산을 시작해서 오전에 마치는 겁니다. 어? 네. 오전에 시작해서 오전에 네. 맞춰요?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돌렸던 거죠. 주문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문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회계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알아봤냐면 이게 빚이 유한 책임인지 무한 책임인지 나에게 과연 책임이 오는가? 아,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뭐 저 가업도 가업이지만 네. 이 책임이 나에게도 네, 용돈다리를 딱 지나가는데 아, 너무 서러운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계속 몸이 안 좋으셨는데 크게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자, 다 정리하고 가자. 가서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2011년도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직원 뽑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묵공 3D 업종이라 불린다는 이런 업종이었고 또 지방의 중소기업이었고 그래서 안정화만 시켜놓고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빠져들게 된 거죠. 몰입하게 되고 대강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세상에 완전히 뭐, 빠져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몰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흔히 말하는 미친놈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아, 미친놈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빼빼로 어묵 만들자고 하고 빼빼로 어묵 만들자고 발렌타인데이에 빼빼로 어묵을 만들자고요? 아, 네네. 빼빼로 데이나 빼빼로 어묵.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어묵. 무슨 얘기를 해도 어묵으로 세고 할까. 하여튼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어묵만 하는 생각을 하시던 시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워낙 저희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나가라, 너 나와서. 아, 영업을 좀 해라. 네, 영업 좀 해라. 그 기존의 영업처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업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확장이 좀 안 됐고. 확장이 좀 안 됐고 전화번호부 인터넷 이렇게 해서 어묵으로 나온 데는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한 시장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60몇 개 시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영업을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영업을 했습니까? 제가 사실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막상 아니라 이렇게 가니까 도저히 그 가게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 저희 어묵 파는 데라고 딱 보이는데 그래서 서성거리다가 그 옆에 괜히 어묵 꼬치집에서 한 꼬치 먹고 돌다가 힘들게 찾아갔죠. 가서 사장님 그
저 어묵 공장에서 왔는데 저희 어묵 좀 한 번만 보실래요? 이래서 샘플 들고 온 거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쓰는데도 오래됐다 이러면서 쓰는데도 오래됐다. 그걸로는 안 되지. 그걸로는 안 돼. 유코피 씨 와야 되는데. 영업의 신이거든요. 유코피 씨. 영업의 신이겠어요. 저 회사 좀 오시면 안 될까요? 네, 유코피 씨는 유코피 씨. 네, 바로 오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 어묵 써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50원만 싸게 달라 한 봉당. 아, 되게 경쟁력이 네. 있으면 내가 쓰겠다. 네, 네, 싸게 해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아 그거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하고 이랬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사장님들 와서 미안한데 이제부터는 주문을 못하겠다. 왜요? 전에 업체가 50원 더 깎아준다더라고요. 이것도 가격 경쟁. 2,250원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 상황에 또 2,150원을 또 제가 한다고 하면은 또 2,100원 할 거고 시장은 한계가 있고 어묵 팔 때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레드오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가격 경쟁을 결국 내가 50원 깎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네. 그 작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하기가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아. 네. 어묵을 택배로 해서 보낸다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다행히 한 건씩 두 건씩 주문해 주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단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가지고 전단지를 또 나갔는데 명절 때 그렇게 하니까 주문이 막 거의 한 50건, 60건 들어온 거예요. 이야. 야, 그래서 야, 아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대표님 저 궁금한 게 네네, 원래 네. 잘 웃어요? 아니면 아,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야기하실 때 계속 웃으시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이랑 성격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네, 그래요? 네, 예전에 원래 이러신 거 아니었고요? 제가 학창시절에 진짜 발표 한번 안 해봤을 정도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수업 처음 클래스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무서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항상 안 나갔습니다. 아, 근데 네.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하려면 진짜 40몇 개의 가면을 써야 된다. 또 리더를 하려면 그런 가면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가면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얼굴이 되어가 하더라고요. 아, 그게 가면을 쓰다 보니까 어느 네. 순간 그게 내가 되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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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가면을 쓰고 오셨나요? 웃는 가면. 예? 웃는 가면 쓰고 오셨다면. 대표님 잘하십니다 하는 것. 아 오늘은 리액션 가면을 쓰고 오셨대요. 아 집에 가면 어떤 가면이에요? 엄마나 건드리지 마 이런. 엄마나 건드리지 마. 엄마나 건드리지 마. 나 집에 가서 이렇게 가네. 예. 아, 엄마나 건드리지 마. 각자의 그런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 네.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네. 네, 가족들한테 좀. 왜? 아빠. 온도 차이가 너무 난다. 뭐. 알았어, 끊어. 아,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우리 자기님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진짜 재밌다. 회사 안에서는 뭔가 배시시 웃고 다니는 다 괜찮은 척 하는 것 같아요. 적극성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고 막 집에 가면 늘어져 있고 이런 스타일인데 회사에 나와서만큼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되게 밝은 척하지만 사실 제가 말수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거든요. 저 되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고 제가 가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표정 하나에 회사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나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계처럼 웃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처음에 맡았을 때가 한 9년 전이 매출이 한 25억 정도에 아, 30분 정도의 그 직원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아 저희가 이제 직원이 많이 늘었을 때는 한 600명 가까이 정직원이 늘었었고요. 매출은 좀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8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래도 그 사이에 엄청난 거죠. 25억에서 800억이면 9년 만에. 네. 그게 부산역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 네.
아, 부산역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월세를 3, 4억을 저희가 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그게 제게 잘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뭐 하나의 기업이라고 연 매출이 한 180억 정도 됐었습니다. 오, 거기서 연 매출이 180억이요? 네. 한 매장에 한 80명이 일하셨던 진짜 야, 거의 대단하시다. 대형 매장이었거든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이렇게 그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별명요? 예, 어묵 프린스가 뭔가 아, 어묵 프린스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묵 프린스 아 저의 아이디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업계도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들이 아. 이제 막 활성화돼 있었는데 떡볶이랑 어묵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아,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네, 서울에서 이렇게 정모를 하는데 그냥 찾아갔습니다. 무작위 찾아가서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이 왕이 되라. 아.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와. 야. 네, 6년 와. 만에. 키떡볶이라고 회사 이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세계의 떡볶이 왕이 되겠다. 또 세계의 어묵 왕이 되겠다 해서 아. 떡볶이는 세계로 어묵을 세계로 하면서 저희 또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어느 정도 이뤄냈으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업을 계속 제가 키워나가지 않으면 우리 업 자체가 계속 이렇게 제가 제빵 쪽이라든지 커피가 커진 것처럼 계속 커갈 수 있을까라는 사명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이제 10분의 1 정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너무 재밌고 너무 보람됨을 느낍니다. 돌아와 보면 이만큼 왔구나. 그거는 제가 이 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좀 그 CEO로서 이런 신입 직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장 제가 중요시하고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직원은 뭔가를 해보자 했을 때 그거를 순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직원들이 좀 좋거든요. 한동안 그런 얘기 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고 네. 생각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그러면 사장의 월급을 달라. 내가 이 회사를 내 회사로 생각하려면 공감하시죠? 사장의 월급을 달라. 내가 주인의 월급을 달라. 그러면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매출이 높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를 했던 회사. 그리고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와! 그래서 어묵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냐.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네네. 보니까 야망이 엄청나시네. 아, 지금 보니까 뭐 푸브스가 선정한 그러니까 약간 뭐 어묵왕 피시벌킹 네? 해가지고 엄청나게 꿈이 크시네. 네 저희는 진짜 그걸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어묵을 우주로 가자고 맨날 직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 생각하십니까? CEO님께서 이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네,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일도 없는데요? 고맙습니다. 야, 영원히 일도 없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와! 잘 될 겁니다. 내가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예.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 아니, 그 지금 3대째잖아요. 네. 또 이거 4대째 이어가실 생각도 있으시죠? 네. 벌써 안 그래도 지금 어묵 4세라고 그런 별명으로 다들 불러주시는데 아, 그러니까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좀 뭐라고요? 사인 좀 받아와달라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뭐예요? 뭐. 어? 나이가 좀 있나 보네요, 원래? 아, 3살입니다. 3살? 웬만하네, 거의. 3살짜리가 어떻게 아빠한테 사인? 아, 이거 대표님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 말을, 대표님 너무하시네. 아니, 말을 좀 합니다 하고 TV를 같이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자,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공통 질문. 네. 내 직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이에요? 제 직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저를 믿어줄까? 아,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아, 맞죠. 모두가 한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이 상황에서 내일은 우리가 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자, 아, 저희가 네. 퀴즈를 내서 마침 100만 원을 드려요. 뭐 100만 원 타면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100만 원 타면요? 진짜 요즘 시국이 힘드니까 네, 거기에 얹어가지고 기발 씻도록 가야죠. 아, 알겠습니다.